성격 자체가 좀 착한? 착하진 않아요. 나라를? 나라를 바꾸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만 좀 엄변으로? 아니 말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제 예상은 다 틀리네. 네. 북한의 큰 별이죠. 네. 김정은 씨 사주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학생이세요. 사실 지금 베일에 감춰져 있잖아요. 네. 뭐 응급 환자다 라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아픈 척하는 거다 아니면 실제로 진짜 지금 돌아가셨다 라는 말들이 정말 베일에 쌓인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분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건 집안에 상문이 낀 건 맞아요. 이 집안에 네. 본인이 죽든 누가 죽든 단명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주 자체가 단명의 수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사자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건강운 자체를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 우리말로 따지면은 상문 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네. 날 받아놨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이 나온다라는 거야. 애초에 그러면 오래 살지는 못하는 사주. 네, 사주 팔자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궁금한 게 2021년도잖아요. 이제. 네. 2021년도 운세는 좀 어떨까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분의 사상 자체를 보면 되게 바꾸고 싶어 한다? 되게 공산주의잖아요. 네. 근데 되게 민주주의적인 면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격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응응응응. 성격 자체가 좀 착한... 착하진 않아요. 되게 고집스럽고 되게 자기만의 그런 아집 또한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자기가 부족한 거를 되게 알아요. 부족한 걸 알다 보니 내가 그거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돼요. 대외적으로 언론으로다가 포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진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걸 형상화한다 해야 되나? 자기를 뭐 약간 신격화한다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기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조리하게 올라가지 않았어 라는 거를 굉장히 비추고 싶어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근데 굉장히 뿡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되게 소심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아버지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사상에서 조금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요. 근데 왜 우리 신령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별 떨어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내년에 북한에서와 우리와의 교류 사이에서 별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한 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몇 번 있었죠. 아 그래요? 네,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리다 끊겼는데 2021년도에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봐볼까? 생을 이어가는지? 네. 우리 A씨 뭐라 그러시냐면요. 네. 생은 끝났는데 네. 대외적으로는 생이 이어가는 것과 같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다른 그 앞에 누군가를 세워놓고 뒤에 자기가 서 있는 느낌? 근데 이분은 이미 생이 끝났는데 네. 누군가 서 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커요. 이분은 그러면 단명하는 사주 자체는 확실하다? 네, 단명수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네. 저희 나라의 외교상에도 문제가 많을 거고요.